이사포노 잼민이한테 다 털렸죠? 크크크. 아, 나 장난 전화 또 걸렸네. 이제 못 참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갤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이죠. 오늘은 원 UI 3.0 업데이트 핵심적인 변화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데이트는 지금 모든 갤럭시가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2월, 1월, 2월 기종별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애플처럼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더 좋기는 하지만 갤럭시는 기기마다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업데이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반길만한 점은 제가 폴드1을 썼을 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좀 찬밥 신세였는데 이번에는 꽤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갤럭시에 새롭게 적용된 원 UI 3.0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세련되게 다듬어지면서 애니메이션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게다가 또 핵심적인 것은 기존 안드로이드 10에서 11이 적용되었고 앱 실행 속도나 동작, 메모리 동적 할당 등 성능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원 UI가 적용된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있는데 노트 20 울트라는 2.5, S20 울트라는 3.0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홈 화면 그리고 알림창입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눈에 띄었던 것은 소리를 설정할 때 버튼을 누르면 얘는 위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또 요 창을 내려서 더 다양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반면 새로운 볼륨 컨트롤은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은 아이폰처럼 볼륨 버튼 바로 옆에 여기에서 이제 볼륨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요것을 누르면 이렇게 더 크게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 더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 터치했을 때 화면 잠금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지만 이제는 홈 화면에서 두 번 터치를 했을 때 잠금이 되는 노크온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요거는 예전 LG G2 때였나? LG는 이것도 패턴 대신 비밀번호로 입력할 수 있는 노크 코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갤럭시는 이번에 다른 것보다 화면을 잠그는 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원했던 기능인데 이제서야 들어갔어요. 위젯도 달라졌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좀 더 심플하면서 통일성이 있는 그러한 위젯으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그냥 요렇게 꾹 누르면 기존에는 위젯 설정이 없지만 이제 새롭게 위젯 버튼이 추가되었고 내가 원하는 위젯을 바로 요렇게 추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젯이 약간 아이폰스러워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노티피케이션. 요것도 이렇게 내려보면 기존과 다르게 3.0 버전은 블러가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배경이 보여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투명하진 않고 블러가 들어가서 이제 요것은 써보니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약간은 좀 감성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렸을 때 미디어와 디바이스가 오른쪽 하단에 있었지만 이제는 상단에 디바이스와 미디어 순서가 변경되었고 이제 3.0부터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쉽게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서 버튼 순서로 가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추가하는 것은 더 쉽게 변경되었지만 기존에 있던 아이콘들을 만약에 순서를 다시 배치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꾹 눌러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능을 저는 좀 원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잠금 화면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시계가 중앙에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잠금이 걸려있다는 자물쇠 그림도 이제 중앙 상단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지문 인식의 그림도 변경되었는데 아마 이제 갤럭시 S10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이폰의 모습과도 꽤 조금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를 터치했을 때 이렇게 뭐 음악이나 다음 알림이나 이런 빅스비 루틴 이 위젯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또 숫자로 비밀번호로 설정해놓게 된다면 이것도 약간 아이폰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와 갤러리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정에 가서도 거의 이제 원 UI 2.5에 적용되었던 것 구성이 조금씩 다시 배치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기능적인 변화는 크지 않고 다만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초점을 잡으려면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는데 AF를 잡는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기존에는 노출값을 이렇게 하단에서 조절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터치해서 바로 중앙에서 이렇게 노출값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도 잠금을 하려면 이렇게 설정하고 위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절하고 위에 있는 자물쇠를 클릭하면 잠금이 되는 조금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갤러리 앱에서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기존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
메뉴 버튼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여기서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쓰는 것처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보는 방식도 위쪽으로 올리면 이 사진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위쪽으로 사진이 올라가면서 밑에 작게 정보가 뜨고 여기서 해시태그를 좀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기존에는 한 번 올리고 또 한 번 더 올리면 이 카메라를 어떠한 세팅으로 찍었는지 정보가 나오게 되지만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한 번 더 눌러야 다른 탭으로 넘어가서 봐야 한다는 게 제가 느꼈을 때 이 방식은 기존의 버전이 더 좋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번 버전이 좋은 것은 보통 이렇게 세로로 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올렸을 때 얘는 사진이 위아래로 잘리게 되지만 얘는 비율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모든 풀사이즈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저는 많이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거든요. 보통 사진을 편집하게 되면 다양한 것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만약 내가 이렇게 기울였을 때 기존 버전은 그냥 저장만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미지로 저장 버튼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만약 설정을 하다가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원본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왼쪽 상단에 원본 복원을 누르면 제일 처음 이미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써보니까 만약 필터를 먹이고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이때 다시 편집을 누르면 얘는 이전의 데이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기존에 움직였던 범위 설정도 볼 수 있고 원본 복원을 누르면 필터나 기울기 설정을 제일 처음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 편집 기능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편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삼성 키보드입니다. 이것은 조금 소소하게 변경된 것인데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디자인도 살짝 변경되었지만 가장 큰 것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더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단어를 내가 복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메시지나 카톡에서 단어를 저장하고 이렇게 복사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만약 다른 곳에 보낸다. 기존에는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눌러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삼성 키보드 바로 위에 내가 복사했던 내역들이 나오면서 그냥 더 쉽게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소소하지만 써보니 편리한 기능이랄까? 그리고 전화와 메시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 사실 크게 변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전화에서 설정을 들어가보면 통화 배경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고 레이아웃도 두 종류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친구 폰에 전화 받아! 전화 받아! 추가를 눌러서 아까 촬영한 것을 동영상 소리를 벨소리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제 통화 배경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전화 왔을 때 빨리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메시지 휴지통도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수로 지우더라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 계정의 아이콘이 제일 상단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 계정이 약간 애플 계정을 보는 듯 이제 설정에서 가장 상단으로 올라왔고 큰 변화는 알림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간략히 보기, 자세히 보기 두 개로 나누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만약 간략히 보기를 했을 때 요 설정에서 키워드별 색상 요것을 설정해서 색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저는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고 좀 사용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개의 폰이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역체감이 심해서 60Hz는 쓸 수 없었거든요. 만약 화면 해상도에서 WQHD 설정을 하게 되면 120Hz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요 설정은 쓸 수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요것을 써보니까 물론 120Hz에 비빌 수는 없지만 기존 60Hz보다는 훨씬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았는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 켜지게 됩니다. 아마 이게 안드로이드 11 기능인 것 같거든요. 이게 화면 재생률 표시라고 있는데 요것을 켜게 되면 현재 화면에 대한 재생률을 왼쪽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S20 울트라는 LTPO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노트 20 울트라로 이 설정을 켜게 되면 상황에 따라 주사율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120Hz를 풀게 된다면 지금 120에서 60Hz로 내려간 이 주사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유용한 기능 요것도 살짝 리뉴얼 되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상단에 요 기능 이제 주요 기능들이 위쪽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관한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잘한 변화입니다. 이 기능이 가장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기존에는 유튜브를 볼 때 이렇게 재생해서 홈 화면으로 나가게 되면 PIP로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설정하기가 조금은 뭔가 어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PIP를 했을 때 크기 조절이 쉽지 않았거든요. 한번 터치를 하면 좀 커지긴 하는데 다른 것을 하면 다시 작아지고 조금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석처럼 붙지 않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IP 화면 조절도
그냥 끝에서 이렇게 쉽게 줄이고 늘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제 니얼바이 쉐어, 요 기능으로 아이폰의 에어드랍처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스마트 뷰를 통한 크롬캐스트 연결을 호환성 문제로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반길만한 점이 보안 기능에서도 추가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새로운 앱을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면 이제 위치에 대한 권한, 뭐 마이크에 대한 권한, 카메라에 대한 권한, 요것을 이제 모두 허용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허용과 거부 두 가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항상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원 UI 3.0 업데이트를 보면 사실 기능적으로 기존의 뭐 원 UI 2.0에서 2.5로 오는 뭐 그러한 업데이트만큼 이제 크게 변화는 없지만 디자인이 리뉴얼되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세세하게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크게 변화된 부분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체감되실 거예요. 어쩌면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가 나오면 새로운 원 UI를 출시하고 그때에 맞춰서 자주자주 업데이트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삼성도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딱 두 번 딱 이 시기를 정해서 기종별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딱 삼성의 갤럭시 모든 기기들이 업데이트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진짜 아이폰은 계속 안드로이드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 갤럭시는 또 아이폰의 디자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쓸 때 굴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진짜 이 갤럭시의 장점을 잘 못 살릴 정도라고 이제 누누이 이야기해 왔는데, 원 UI 3.0에 맞는 굴락은 2021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써보니까 뭐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효과 말고는 크게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굴락을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새로운 굴락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때 원 UI 3.0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갤럭시를 사용하는 유저로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원 UI 3.0을 살펴봤는데, 이제 갤럭시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감성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디자인만 좀 더 감성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갤럭시도 많이 감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잠금하면 알림에서도 여기를 터치해야 이제 내역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도 아이폰과 좀 많이 유사하고, 이제 또 핀 비밀번호로 하면 이것도 아이폰의 느낌과 비슷하고, 저는 둘 다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변한 거 좋습니다.